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옥성 박사 TV입니다. 조옥성 박사 TV에 오실 때는 꼭 해야 될 것이 한 몇 가지 있죠? 여러분 구독, 여러분 구독 꼭 하셔야 돼요. 제가 8일 만에 240명 오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좋아요를 꼭 누르시면 구독, 좋아요로 누르신 분이 있잖아요. 행복하시고 여러분 대박 날 겁니다. 수리수리 마술이 대박 날 거예요. 예. 제가 그제 제 딸인 강원도를 샅샅이 다녀왔습니다. 책조망은 안 다녀왔습니다. 그제 제 남단인 전라남도 여수에서 제 북단인 강원도까지 1박 4일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었어요. 옛날 40년 전이 생각나고 65년 전이 생각나더라고요. 65년 전은 저희 아버님이 11사단, 예, 젓가락 부대죠.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40년 전에는 저희 친구들이, 후배들, 선배들이 뭐 장교로도 뭐 병으로 다 다녔어요. 11사단, 22사단 간첩 많이 나오잖아요. 별의 무덤, 예, 많이 오잖아요. 간첩이. 그리고 27사단, 이기자 부대, 예, 지금도 그 마크는 북한에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야, 친구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우성아, 여기 죽어올 때 여섯 번에서 일곱 번씩 타고 왔다 그래. 야, 우리 아버지들은 몇 번을 차를 타고 왔을까? 10번, 11번, 12번. 지금은 도로가 좋은데 그때는 도로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고향이 그리워서, 부모, 형제가 그리워서 손바닥으로 이렇게 무릎을 치면서 응응거리면서 고봉산에 용두산 엘리를 불렀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노래를 한번 개사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못한다고 흉내내지 마십시오. 고봉산의 용수산 엘리지. 제 고향은 전남 여수시 33면 초도 339m의 산을 두고 저는 자라왔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간단하게요. 매서운 열막. 여러분 항상 흥얼흥얼 그리면서 따라하십시오. 용수산, 용수산. 상상봉아 솔거섬아 그리운 까망녀야 까망녀의 갈매기똥이 갈리면 50개는 심하이파니라 어서 가자 앞에 가자 내 고향 초도 땅으로 사랑 심어 다져놓은 그 사람은 어디 갔을까요? 저희들은 부모들 없이 자란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고아도 있어요. 저희 또래도 부모 없이 자란 놈이 원수로구나 사랑마저도 원수로구나 정말로 그래서 황금이 원수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정말로 못 잊을 용수산 엘리지를 불고 놀았지요. 상상봉아 솔거섬아 여러분 이 노래는 상상봉은 339m 여수시 33면 초도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까망녀는 그 동네에 지명이 있습니다. 섬 이름이고요. 그리고 갈매기 똥을 이렇게 그 섬에 깔리면 여러분들은 50개는 여러분 심할팔다래요. 여러분 50개는 있잖아요. 씩씩한 뜻이에요. 제가 일본어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왼손으로 못 씁니다. 용두산아 솔거섬아 그리운 까망녀야 까망녀의 갈매기똥이 갈리면 50개는 심하이파리다 어서 가자 여러분 바삐 가자 얼마나 고향을 가고 싶다고 했어요. 내 고향 초도 땅으로 해요. 동호 형제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자식들을 잘 키우라고 우리 부모님들 말씀하셨어요. 옥성아 항상 자식들 나면은 공부 잘 시키고 고향 사촌을 잊지 마라 이렇게 꼭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그리고 이 용두산 엘리지 있잖아요.
상상공 LED로 바꿔서 저희 선배들이 60년, 65년 전부터 많이 부르던 노래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노래가 상당히 참 좋은 노래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불렀던 노래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을 보면 감각 기억이죠. 감각 기억에서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요. 넘어가서 네, 그래서 그 머릿속에 오래도록 기억하려면은 장기 기억 장기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노래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부르다 보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로 이 노래는 있잖아요. 연인과 헤어진 남자가 한때 이렇게 추억을 간직한 부산에 그 용두산을 찾아와 그 자신의 슬픔을 용두산을 배경으로 그 토로하는 노래죠. 그러니까 용두산을 그 의인화한 점이 참 그 좋은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바다에 나갈 때 잔잔하고 출렁거리는 바다에서 이렇게 그냥 나갑니다. 그런데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요.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그래서 별 보고 달 보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다 보니까 갑자기 태풍이 몰아치고 폭풍이 치잖아요. 그러면 이 태풍이랑 폭풍이랑 싸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이렇게 나이가 이제 5학년 6반입니다. 그래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노래를 좀 불러요. 아까 뭐 물어볼 거예요. 야, 상상봉이 뭐냐? 여수시 상수하면 초도에 있는 섬이다. 까막류는 거기 섬, 조그만 섬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 까막류에 이렇게 갈매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뜬 고기라든가 먹이를 많이 드시고 먹고, 예, 먹고 드시다 마대죠. 먹고 이렇게 똥을 많이 싸면 정말로 배가 든든하니까 똥을 싸면은요, 그때는요, 오시제이는 여러분 심하의 팬이다 하잖아요. 오시제이는 아주 식시간 뜻이라는 게 일본 말이에요. 이렇게 오예 시예 개 이거잖아요. 오시제. 예, 고래가 난데스까 이거 오시제 됐으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오시제이고 예, 심하의 팬이다는 정말로 우리 순수한 우리 말입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머물러서 이렇게 끝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기가 만세 되면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그 고기를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직도 삼선면에는 고기가 많아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쏨뱅이 같은 것은 조금 때가 되면은 물반 고기반 그래요. 그리고 고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고기가 종선뼈라 그래요. 안강망. 그물이 이렇게 가로세로 9cm, 9cm 안강망이라래요. 그래, 그것보다 작거나 이렇게 하면 걸려요. 예. 그래서 전문용어를 쓰면 그렇지만 또 뭐 이렇게 뭐 저인망, 예, 정치망, 이런 정치망은 일정한 자리에 그물을 쳐놔요. 고깃대를 이렇게 그 안으로 들어오게 유인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저인망, 안강망도 아니고 그건 정치망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말했잖아요. 이런 노래는 저희 선배들이 불렀던 게 아니고 초도에 어떤 분이 오셨냐. 그 여수 돌산 있어요. 예, 돌출할 때 돌산 튀어났잖아요. 돌산에서 이렇게 여수 초도로 몇 분이 오셔서 한 65년 전에 이렇게 60년 전에 전파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분들이 배워서 우리한테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예, 정말로 썬데이를 잘합니다. 산다이를. 예. 초도 옆에 검도가 있어요. 거기는 미군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일어나려면 놀아요. 우리는 일을 하는데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산에 가서 나무하고 고구마 이렇게 캐고 그러는데 일을 해요. 뭐야 뭐야 그러니까 썬데이 썬데이 썬데이가 된 거예요. 삼다이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술, 뭐 노래, 혼자 이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썬데이 썬데이 썬데이.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 있잖아요. 흥이 많아요. 제가 어제 한 150명 정도 테크볼 임원들하고 제가 노래를 부르고 놀았는데요. 앞으로 제가 이제 그 오락왕입니다. 오락왕. 그래서 전라도에 그래서 섬, 진도에서 막 소금가위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전라도 사람들이 노래를 잘해요. 제 고향 친구들이 한 100여 명 되는데 제가 가장 꼴등입니다, 노래는. 그래서 제가 말을 많이 하면 노래방 가면은 샷다 마우스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 자료를 또 보내주면은 웃고 나뉠 겁니다. 그래서 진짜 50개 있는 심하이팬이다를 초도의 상상봉의 그 엘레지를 다음에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노래 부르시고 열심히 일하고 배우고 건강하여 여러분 서로 돕고 믿는 여러분 밝은 사회, 명랑한 사회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조국성 박사 TV는 9월 14일 날 화요일 날 목요일 날은 화목한 세상 만들기 뻔뻔한 세상입니다. 재밌는 세상.
유머와 위트. 그걸 뭐냐, 돌계라 해요. 가끔 저한테 그래요. 어디 학교 다니냐 하는데 박사학위 다 받았는데 팔아먹었어요. 저는 3천 교육대 나왔다래요. 그래서 골계학부 유머이특과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것만 공부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는데 우리 대한민국 명강사 여러분, 한국강사총회학회 여러분, 한국강사총회학회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저를 좀 알고 있는 분들, 예, 꼭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화요일날 목요일날은 황목관 세상, 그리고 나머지 날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체육 등등 15만 6천여 종이 지르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약 뭐 한 3만여 종이 된다래요. 그런데 그 직업군들을 다 모셨다가, 예, 다 그 조국성 박사의 뭐 단소리, 쓴소리, 따따보따 이런 걸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STRESSED,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반대로 그러면 디저트가 돼요.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죽겠다. 노를 뒤집어요. 온, 불이 켜져요. 예, 좌, 자살. 야, 살자 됩니다. 우리가 좌 가면 절이 있어요. 절이 가면 절이 있고 망이 있어요. 절망. 이런 말 쓰시면 안 돼요. 항상 웃어야 삽니다. 레비스 라이프. 또 다음에 또 제가 유튜브 방송하겠습니다. 좋아요, 건강해요. 사랑입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